대 리빙 뭐야? 얘들아 여기 보세요. 형용사 1번 뭐였어? 형용사 구, 그지? 2번 투부정사 1 3번 전체부사 ING PP 부사 4번 전치사 구 5번 관계사 절 6번 험막군 다 전부 다 걸린다고. 안 걸리는 거 없었잖아 지금. 내가 1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맞아. 보세요. 리빙부터 어디까지 걸치니? 클라이메이트까지 걸치고 후부터 또 걸쳐야 돼. 어디까지? 관계사는 대문사니까 이즈리까지 걸쳐야지 그지? 어? 근데 바이부터 또 걸쳐야 돼. 왜? 전치사 구니까. 어디까지? 레이시오까지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나오니? 남는 거 뭐니? 그렇지, 텐드라는 동사 하나 써야지. 알겠어. 알았지? 기억하세요. 형용사부 기억하세요. 명사부랑. 알았냐? 자, 그 다음에. 자, 9번 풀어있어, 안 풀려있어? 어? 풀려있냐? 9번에 2번. 10번에 4번. 그 다음에 11번에 3번. 자, 틀리신 분. 5번, 11번. 어, 9번 볼게, 9번. 9번에 너 몇 번 썼냐? 5번이요. 5번을 썼구나, 이 새끼. 다 틀렸네, 이 새끼. 야, 야, 씨발. 오, 다 틀렸어. 새끼 다 틀렸어. 개구라 새끼야. 이거 노린 건데? 세 개를 다 틀릴 순 없어. 와, 이건 나 연맹이려는 건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개구라 새끼야. 세 개 다 틀렸다고? 자, A 보세요. A의 주어를 빨리 찾으세요. 어디 있습니까? 얘들아, A의 주어. 아, 아, 뭐지? 이게 참 미안해, 해보세요. 지금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6번,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게 얘들아, 콤마 나오고 ing랑 PP가 나왔어. 그럼 얘 분사 구는 맞지? 그래서 누굴 찾아봐야 돼? 앞에 있는 주어를 찾아봐야 돼. 기억나니? 자, 앞에 있는 주어를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분사구분들. 그래서 주어가 하는 거면 ing, 주어가 되는 거면 pp. 기억나지? 다시 주어가 하는 거면 ing, 주어가 되는 거면 기억나지? 근데 요즘에 문제 트렌드가 어떻게 돼?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지겨워, 진짜. 진짜 지겹습니다. 여기 근데 ing냐 pp냐 물어보는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앞에 뭐가 또 있냐? 콤마 하나 또 있다. 그리고 주어가 있다. 그럼 얘가 pp가 아니고 뭐였던 거야? 과거 동사였던 거야. 식스센스. 와, 거의 펜트하우스. 와, 오윤이가 죽였을지 몰랐어 진짜. 동사, 과거 동사.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수리치. 기억나? 요 문제 진짜 아 진짜 너무 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빨리 적어주세요. 안 보이나?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겹다 이제. 싹쓸이야. 왜지? 걔 노래 되게 유명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다 아는 노래면 음원 수입이 엄청 많을 줄 알고. 알지? 다 친 이거 알지? 그 요번 여름에 엄청 유행했잖아. 어? 노래들 들으면 다 알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엄청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는데 13억밖에 못 벌었대. 이번에 뭐 그 기부하면서 나왔더니 13억 벌었대. 그러면 너무 쫓겨 본 거 아니야? 근데 제일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 거의 BTS 다음으로 많이 아는 노래 아니야? 너 올해 노래 뭐 들었어? 가사 아는 거 뭐 있어? 있어? BTS를 알아, 싹쓸이를 알아. 나 오늘 되게 깜짝 놀랐어. 아, 국내 시장이 되게 조그맣구나 진짜. 국내 시장이 진짜 작구나. 왜냐면 빌보드에서 한번 1위 하면 그 싹쓸이가 1위 오래 했단 말이야. 빌보드에서 한번 1위를 하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BTS 그 다이너마이트 있지. 그 착륙한 애가 듣보잡이가 작곡한 거거든. 알아? 걔 그 집 그냥 버스팅하는 데가 보내본 거야. 됐어. 그래갖고 걔가 그냥 아일랜드에서 버스킹하는 거거든.
근데 다이너마이트 1위 2주인가 3주 했잖아. 3주 했나? 3주 했던 것 같아. 그치? 3주 했는데 그거 3주 동안 100억 벌었거든. 작곡가 가수는 더 벌었겠지. 그치? 회사도 존나 많이 벌고. 근데 싹스리가 한 3, 4주 1위 했을 걸 아마? 존나 오랫동안? 아직도 있던데? 노래 그 순위? 근데 13억 벌었대. 이거 문제 있는 거야. 그래서 다들 그렇게 미국 가려고 하나? 그치? 너 야구 좋아해? 야구 안 좋아해? 됐어, 씨발. 너네 그건 아니? 세계에서 제일, 조, 제일 유명한 축구선수 누구야? 메시. 메시잖아. 어? 메시 제일 유명하잖아. 호날두도 유명하고. 지나가다가 걔네들은 아마 여자, 아마 유진이도 알 거야. 메시랑 호날두는 유진이도 알 거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나가다 어, 듀유노 메시 오 호날두 알고 다 알 걸 알아? 그치? 근데 듀유노 박찬호 하면 알까? 절대 모르지. 듀유노 류 하면 알까? 류현진은 몰라. 절대 모르거든? 근데 호날두랑 류현진이랑 연봉이 비슷해. 미국이 짱이야. 유럽에서 제일 잘하는 애랑 미국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진 애가 있잖아. 연봉 비교해보면 류현진 더 많아. 류현진 더 많이 받아? 실제로. 실제로. 왜냐면 류현진 5년인가 4년 계약하지 않았어. 그치? 1년에 2천만 불, 200억씩. 아, 물론 메시랑 호날두는 그 광고 수입이 어마어마하겠지, 광고가. 걔네는 광고로 거의, 그니까, 걔네는 연봉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야, 손흥민, 맞아. 그냥 손흥민이란 거야. 유럽에 손흥민이랑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다 아는데, 유럽에. 그치? 손흥민 연봉 얼마야? 100억 남짓일 거야. 그치? 박찬호 반밖에 안 박찬호. 유현진 반도 안 돼. 진짜 그치? 그래서 야, 미국이 짱이야. 유럽에서 씨, 아무리 길고 다니고 막 씨, 막 맨날. 그, 유현, 손흥민 볼 때마다 불쌍해 죽겠어. 불쌍하지 않아, 걔. 안 불쌍해? 그, 정규리그 뛰잖아, EPL. 나 무슨 구강컵도 뛰더만, UFA, UFA컵도 뛰고, 무슨 리그도 뛰고, 다 뛰더만, 이랬습니다. 거의, 거의, 조금 있으면 거의, 죽지 않을까, 그 정도면. 그 정도면 죽지 않을까. 매일매일 이렇게 뛰면. 너무 불쌍하더라고. 축구선수가 90분 뛰잖아. 90분 동안 하도 뛰어갖고, 한 경기 그 시작하기 전에 제 몸무게와 끝나고 낸 몸무게가 3kg가 빠진다, 항상. 근데 다 땀으로만 3kg 빠진다고. 땀으로. 수분으로만. 그리고 마라톤이지. 마라톤이 42.7km잖아. 그만큼 뛴대. 90분 동안. 그거를 3일에 한 번씩 뛰는 거야. 그것도 좆빠지게. 막, 씨, 뭐, 몸싸움, 아니, 그냥 뛰는 거랑 몸싸움하고 막 이렇게 뛰는 거랑 다른 거잖아. 이 사람, 그게 뛰는 거야. 손흥민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와, 경기 보냐, 손흥민? 아예 안 봐. 아예 안 봐. 하이라이트도 안 봐. 손흥민은 지금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메시, 호날두보다 몸값이 더 비싸. 이 정도면 예. 대단한 거 아니야? 호날두보다 손흥민 몸값이 더 비싸. 지금 현재. 대단하지 않냐? 니 되게 국뽕이 아니야, 이거는. 새끼가 국뽕이 아니야.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네. 알았어. 또 너 아까 몇 번 맞아 그랬지? 쉬는 걸로. 아, 삐 안 했다, 삐 했다. 삐 봐봐. 자, 앞에 워치 동그라미. 삐에 워치 동그라미. 엉덩이 표시해주세요. 됐지? 맞아. 목 저렇게 보호자를 못 써야 돼, 맞지? 아니, 쓰는 거 맞지, 그지? 어? 근데 PP도 된다. 어떻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면 PP도 되잖아, 그지? 근데 얘는 PP가 수동 아니야. 누군가 경험한 거야. 된 게 아니라. 오케이? 야, 되냐, 안 되냐? 됐지? 그럼 C 보세요. C 존나 중요하다. C 앞에 콤마 보여? 어? 동그라미. 나 보세요. 문장이 두 문장이면 나 봐라. 문장이 두 문장이면 같은 걸 얘기할 때 뭐 쓴다? 문장이 두 문장이면 같은 걸 얘기할 때 뭐 쓴다? 대명사를 쓴다고. 아씨.
애들 이거 진짜 많이 했어. 이제 진짜 지겹다. 문장이 두 문장이면 같은 거 얘기할 때 대명사 I bought a cell phone. It was broken. 그치? 셀폰이 broken 한 된 거잖아. 근데 이게 합쳐지면 뭐 쓴다? 관계 대명사 쓴다. 오케이? 지금 봐봐. 콤마로 합쳐져 있지? 어? 그럼 계속적용법 콤마 위치 쓰는 게 맞아? It 쓰면 안 됩니다. 오케이? It을 왜 썼어? 개불 새끼야. It을 쓰는 경우 하나야. 접속사 앞에 있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숙제 어디? 숙제 지난번에 안 푼데 펴보세요. 여기 어디 한 번? 몇 번? 아, 그래? 오케이. 그 뒤로 펴보세요, 뒤로. 오, 아닌데? 야, 18쪽 풀었어, 안 풀었어? 18. 풀었어요. 다 풀었어? 그러면 뒤로 넘겨서, 24쪽. 15, 16, 17 전부 다 외워보세요. 아, 해석해보세요. 15, 16, 17. 해석. 괜히? 응. 그리고 두 번째, 너네. 응. 이거, 혹시노트. 세번 써보시고. 마지막, 단어 몇 번? 써내세요. 자, 단어 7번. 단어 7번. 단어. 다음 주까지만 좀 참으면 돼요. 다음 주부터는 단어 몇 번? 7번. 아마 이거 돌아오는 일요일날 있지. 돌아오는 일요일에 아마 하루 쉴 거예요. 우리 이번에 9회 나와서 하루 쉴 거예요.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